아난티 예약을 안할수 없어요. 어제 26%까지 상승을 했고요. 장중에 상한가 안착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을 텐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? 오늘은 갑자기 또 밀려납니다. 시가 1%대 하락을 했고 장중에 9% 넘게 밀려나기도 했어요. 물론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도 수익 구간 중이시겠지만 손실 중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. 아난티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? 네, 아난티는 짐 로저스 때문에 뭐 급등한 거 다 아시는 거고요. 그러니까 아난티 그 짐 로저스를 사외이사로 이제 초대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되는 게 27일 날 주총에서 결정이 됩니다. 뭐 이미 이런 정도로까지 발표를 했으면 짐 로저스한테 다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시장이 정말 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 이게 뭐 번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 종목이 어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가면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. 그러면 단숨에 신고가를 넘어갔고 이만큼 갭 상승이 나왔어요. 이 갭을 보통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면 이 갭을 그 갭으로 그냥 뜨고 시작하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 매물들이 나오면서 갭을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. 왠가하면 여기 지금 만 원대에서 11,500원대를 그냥 넘어갔어요. 예,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11,0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.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요. 짐 로저스는 오래전부터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대표적인 뭐 전설적인 투자자죠.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사실상 실적이나 또는 북한에 무슨 지금 리조트나 뭐 골프장을 뭐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금강산에 그런 쪽으로 보면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조심스럽게 좀 하는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목이나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급등했을 때 차익 실현하고 기다리면서 저점을 노려서 다시 단기 매매하는 전략 이게 가능할 거로 봅니다. 11,000원대를 지지하면이라고 하셨죠? 네. 그럼 11,000원대가 깨지면 그 관망해야죠. 아,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죠. 기다려 보셔야죠. 그래서 11,000원대가 지지되면서 다시 거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잡으시는 게 좋겠죠. 일단 뭐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대북 관련된 종목도 있고 종목별로 우리가 좀 다르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난티는 갭을 띄워놓고 움직임을 어제 좋게 보여줬기 때문에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11,000원대가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어요.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성향이시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